아, 여기 오시면 또 눈길을 끄는 예, 생선이 있습니다. 아, 전라도 하면 이 홍어인데요. 야,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홍어 천국입니다. 홍어가 그냥 아, 일렬 종대로 지금 쫙 도열해서 있는데, 예, 여기는 예, 아주 매스컴에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던 6시 내 고향 예, 도 나오고, 또 MBC 예, 오늘 저녁에 나왔던 예, 홍어의 무침 전문점입니다. 여기는 홍어도 이렇게 직접 팔지만은 홍어회를 또 미리 예약해서 주문하시면은 홍어 맛있는 홍어회를 여기 사장님이 떠서 또 무쳐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요거 홍어 회무침 하나 딱 해놓고 막걸리 소주 먹으면은 최고입니다. 홍어 회무침. 이야, 고기 한 뚜기 얼마예요, 사장님? 이렇게, 아, 이렇게. 2kg 500이요, 국산으로. 몇 키로? 2kg 500이요. 아, 그러면 짜네. 우리나라 걸로 하고 아, 이렇게 해서 500. 2kg 500짜리. 예. 택배도 많이 나가요. 아, 택배도 주면 되고. 네, 그래서, 오늘도 좀 택배 많이 써야 야, 돼. 진짜 여기 6시 내 고향 친절 생선이라고, 간판이 친절 생선입니다. 그 모래 시장 그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그 십자로 거기에 있는데, 여기 홍어의 무침, 여기 전화번호 제가 0364로 이렇게 연락하시면은 미리 문자로 하시면은 5만 원에 2.5kg 이렇게 홍어의 무침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진짜 보기만 해도 군침이 넘어갑니다. 특히 이렇게 겨울철에 이렇게 비가 오고 눈 오는 날은 또 홍어 회무침에다 소주 한잔 이게 먹으면은 뭐 인생 뭐 있습니까? 그게 행복입니다. 6시 내 고향 KBS 나오고 MBC에도 나왔던 친절 생선 홍어 회무침, 여러분 한번 꼭 들리셔서 한번 구경도 하시고 한번 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하여튼 촬영 협조해서 고맙고요. 대박 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또 제가 다음에 들리겠습니다. 예. 아유, 먹음직스럽네.